어서 오십시오, 사령관님. 아문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구역을 확보해라.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 이 결정에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아무니 젤라가 피조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군주에게 천상석 하나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를. 내 시간을 낭비. 에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겠지.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적이 기절한다. 천상석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몬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내 소유가 됐군. 적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네. 말해.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승천. 동맹에 합류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말해라.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잘했다. 구역을 확보했다. 네 청혼을 말했지. 몰라스 제비에 그럴 사람은 없군. 내가 당신으로 동화시킬 시간이다. 적을 기절시켰다. 죽여라! 그녀의 의지에 보호를 받겠다. 나는 어떻게 숨기겠느냐. 말해. 잡자. 내가 아무리 누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동맹이 나의 목숨을 군주님에게
뭐냐?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광신자의 생명력, 내 생명력을 지금 아주 좋은가? 날 어떻게 섬기게?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그리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내 목숨을 군주님. 동기들이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적을 붙잡았다. 미쳤구나. 오늘의 방침 당장 내가 살 수 있도록.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구역을 확보했군. 이제부터는 그대로 유지해라.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무는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울라르를 구하셨습니다.